아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존대가 뭔 얘기해도 아무튼간에 정신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. 또 우기입니다. 두 번째 그죠? 장자야,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이 날란다 시는 번영하고 풍요롭고 인구가 많고 사람이 붐빕니까? 존재에 그렇습니다. 이 날란다 시는 번영하고 풍요롭고 인구가 많고 사람이 붐빕니다. 장자여,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여기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와서 이와 같이 이 날란다 시의 생명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한 찰나에 한순간에 하나의 고기 덩어리,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. 고 말한다고 합시다. 장자여,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 사람이 이 날란다 시에 무쌈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한 찰나에 한순간에 하나의 고기 덩어리,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까? 존재여, 열 사람이라도, 스무 사람이라도, 서른 사람이라도, 마흔 사람이라도, 쉰 사람이라도 이 날란다 시의 무쌈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한 찰나에 한순간에 하나의 고기 덩어리,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어 버릴 수 없습니다. 하물며 미약한 한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? 장자여,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여기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질을 성취한 수행자나 성직자가 와서 이와 같이 나는 이 날란다시를 단한 번의 정신적 저주로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고 말한다고 합시다. 장자여,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질을 성취한 수행자나 성직자가 와서 이 날란다시를 단한 번의 정신적 저주로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까? 존자여, 10개의 날란다시라도, 20개의 날란다시라도, 30개의 날란다시라도, 40개의 날란다시라도, 50개의 날란다시라도 그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질을 성취한 수행자나 성직자가 와서 이 날란다시를 단한 번의 정신적 저주로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. 하물며 단한 개의 날란다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? 여기 보면은 이 날란다시라고 하는 굉장히 번영한 큰 도시가 있는데 어떤 사람